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 서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녀온 킹피스. 오늘은 무장, 견문, 상디, 다리 각성, 그리고 무지개 팩이랑 히드라 무한저격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마린포드에서 여기 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한테 말을 걸어. 펑이라는 남자를 찾아 다이아몬드를 가져와 내가 무장색 팩이를 각성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알아서 수락 굴러. 펑은 어디 있냐? 펑은 바로 여기 옆에 섬 그 티치의 본거지에 있거든요? 자, 미호크 배 소환해주시고 빠리빠리 가보자고. 자, 길 위치 알기 쉽게 일부러 이렇게 가고요. 바로 옆에 섬 가면 돼요? 그러면은 티치의 본거지 여기 뭐 뒷문이야? 뒤쪽으로 온거 같은데? 옆으로 온건가요? 아, 옆으로 왔네. 와버리면서 여기 어디 숨어져 있냐? 이쪽이 입구거든 여러분들? 여기 입구에서 금방 찾아요. 여기 스폰 안에 있잖아요, 스폰 안에. 얘 근처, 이 건물? 여기에 있어, 여기. 위에. 예, 네, 펑 있죠? 수염쟁이? 말가라. 리에게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고 싶다고? 흠, 너가 그 보석을 가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 검은 수염을 쓰러뜨리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수락!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수염을 무찔러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퀘스트 받아야 돼? 검은 수염을 무찌르고 너의 실력을 증명해봐. 알았어. 꿀락. 하하, 미리 받은 거구나. 그러면 또 검은 수염 이 부록 잡기 노가다에서 또 뜨게 해야 되는데 노가다 올게요. 5분 뒤. 그럼 바로 검수 소환 야무지게 해주시고 제트 엑스 슉슉슉슉슉슉슉슉 한 대만 더. 제트 피닉스 불태워. 슉슉슉 나이스. 해피? 아, 펑이 해피해진다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펑한테 가면은? 자, 펑씨 제가 왔어요. 말 걸어. 와우, 넌 그 괴물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군. 다이아몬드를 모두 가져가서 리에게 가져다줘. 알았어. 하하. 다이아몬드를 얻었다. 가자 리에게. 후후.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마린포드로 와 버리면서 이한테 말 걸어. 펑이 아직 무사했으면 좋겠어. 와우, 다이아몬드를 가져왔군. 이제 내가 그 다이아몬드를 얻었다고 전 세계에 말할 수 있어. 수락. 해버리면은 각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말을 걸어야 됩니다. 35,000달러로 무장색 패기를 업그레이드 할 거야? 네. 굴라 하면서 와, 빨갛게 빛나면서 슉! 우와, 뭐야? 무장색에 색깔이 입혀졌는데? 슉! 우와! 이걸로 붉은 색깔이었잖아, 기본이. 기본 흰색이 돼버렸다. 그러면 무장색 뽑기 갑시다, 여러분들. 얘가 뽑기를 해준다 하거든요? 0.03%로 이게 무지개 색깔인 것 같은데 한번 100회 뽑기 갑시다 여러분들. 5젠밖에 안 들어? 가자고! 아, 이거 노란 색깔. 그럼 빠르게 빠르게 가자 이제. 응 아니야 응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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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야 이거! 잼을 아까 거의 500개 가까이 다 썼거든요? 추가 연질까지 해가지고? 뜨질 않아, 아크 이거! 와... 일단 아크 전 땅에 인디고 방금 뽑았는데 이건 삥크삥크한 삥크 색깔 뭐 마음에 들긴 하구만. 와우! 아, 근데 이게 무지개 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포기, 포기. 0.03? 진짜 장난 아냐? 근데 만약 이번 영상 좋아요 4천에 돌파해 버린다면은 나중에 이거 어떻게든 뽑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그럴 일이 없잖아. 에, 아, 이제 토 나온 줄 알았고. 그럼 다음에 이어서 견문색 각성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견문색 각성을 하려면은 무장색 각성을 먼저 해준 상태에서 자 위로 올라가. 슉. 여기 위에 꼭대기 층에 누가 있거든요? 자, 정의 써있고 얘한테 말을 걸면은 견문색 각성을 해줘요. 리와 펑을 만났지? 혹시 무서운 남자를 만나고 싶어? 네. 라면서 리펑을 소환? 뭐야? 왜? 뭐야? 리랑 펑이 합쳐진 거야? 다이아몬드 던지네. 얘를 무찌르면 각성해준다 하는데 도르마무 내가 돌아왔다. 어, 줘봐 줘봐. 검 너무 세다니까? 하지만 닌 이제 곧 죽지. 어, 죽어. 자, 이제 퀘스트 받으면 되려나? 얘한테? 쓰러뜨렸고요. 존경스럽군. 넌 끔찍한 괴물을 물리쳤어. 견문색 패기를 4,500만 달러로 각성할래? 당연하죠. 후! 오! 이제 그러면 견문색을 키면은 정 유저들의 템이 보인다 하는데 그럼 바로 공개 서버에서 견문색 각성
써버리면 주먹, 열매, 무기, 심지어 나침반까지 뜨네? 목걸이 이런 거랑 악세까지? 야무지구만. 으아, 때리지 마! 내가 이래서 공개 서버를 싫어해. 하이. 그럼 이어서 상디 다리 각성 갑시다. 상디 다리 각성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요쪽에. 근데 상디 각성 오늘 못할 것 같은 이유가, 자, 말 걸면은 go away, 저리 가라 하죠? 얘한테 각성을 또 구매를 하려면은 3,000달러를 달래요. 돈이 없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거 각성은 못할 것 같고, 따로 얘는 뭐 깨야 되는 퀘스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리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좀 아쉽지 않나 싶으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왕 겁나 잡아가지고 해왕 무기 얻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무장대 페이 겁나 뽑았잖아요. 여기서 희귀한 무장색들 같은 경우는, 자, 요런 것들이죠, 요런 거. 5.66% 제가 뽑았거든요? 자, 무장대 키면은 무기랑 손이랑 색깔이 달라요. 야, 야무지지 않나, 여러분들? 이게 삼도류나 이런 거 하면은 더 멋있어. 이렇게. 야! 호호호호! 무지개 없어도 돼. 요 정도면 솔직히 만족한다. 까지 알아주시고, 이제 상점에서, 이번에 이제 해왕류 무한 소환해가지고, 레전더리 히드라 나올 때까지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구매해주시고, 아, 레전더리 아일랜드 떴다 하는데, 이거 히드라 맞으려나? 일단 배 소환해. 타고 가자고. 가자! 슝! 아, 이것도 해왕류 섬이네, 아. 30분 뒤. 어? 이번엔 섬이 납작하고, 머리가 3개, 히드라다! 이게 해왕류를 네 번째 소환할 때 히드라가 소환된다고 합니다. 공짜로 소환되거나 현질하거나 똑같아요. 네 번째는 히드라라는 거. 우와, 빨간 색깔 히드라? 와우! 과연 히드라의 신규 건물 출제. 여러분들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발. 비가 내리네. 우후! 와, 뭐야, 아이스볼 쏴버린데? 머리가 세 개라 그런지 공격을 머리 세 개로 하는 것 같아. 자, 빛빛을 보면 이런 느낌. 와, 우리 히드라찡 이런 모습이었어. 호호! 일단 초반에는 약하네. 쉽게 쉽게 잡네. 지금 여기 서버에 있는 사람들이 고수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체력이 쩍쩍다는데? 해왕류 마냥? 레이저 빔! 숨었고요. 어, 반도치지마. 와, 비 내는 좀 운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센 걸 모르겠어 히드라가. 야, 저격청 빵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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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야마타노 카가미! 하하! 오호! 빔빔빔! 너무 쉽게, 오, 뭐야, 레이저 빔 발사해? 5분 뒤. 와, 뭐야! 제가 1페이지에서 죽어가지고 2페이지 시작됐는데, 2페이지는 땅 위에 올라와 버리네, 히드라가. 와, 뭐야, 이거. 구잉! 슈슈슈! 와, 이미 누군가가 히드라 무기를 쓰고 있어, 지금. 개미가 좋은가, 히드라 무기가? 뚜뚜뚜! 땅에 올라온 히드라찡. 분노해가지고 땅에 올라왔고,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단단합니다. 오, 딸피다 딸피. 거의 다 체력 깎았다. 막타 막타 막타. 오, 쓰러졌어 히드라. 죽은 게 아니야 근데? 뭐야, 히드라 지금 머리 3개만. 오, 뭐야, 주변에 뼈다귀 해왕류? 뼈다귀 해왕류들? 안돼. 주변에 뼈다귀 해왕류들이 나왔습니다. 뭐야, 뭐 하나가 잘렸어. 5분 뒤. 잡았어? 뭔데? 어, 레전드 상자! 저 뭐가 나올지. 아니네! 야, 모르지? 아니네! 야, 모르지? 아니네! 와! 이거 신화 아니야, 신화? 제발! 아, 1.5M, 뭐야. 34제만 아무것도 안 떠, 왜 템이! 1시간 뒤. 아니, 노가다를 아무리 해도 안 떠, 템이! 그래서 저는 이 지팡이를 결국 돈 주고 샀고요. 이거 말고 도끼도 샀어. 자, 신규 히드라 잡으면 주는 지팡이, 히드라 지팡이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Z가 히라는 거기 때문에 X 공격 스킬 먼저 쓰면은 쭉 히드라 얼굴 공격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히드라 얼굴 중 하나가 화염 공격을 하거든요? 앞모습 못 보는 게 좀 아쉽네? 저기 T까지 하면은 슝? 이런 느낌. 와, 이거 겐지인데? 그리고 여기서 후지토란 좀 맞도록 할게요. 왜냐면 Z가 회복 스킬이거든요? 자, 이 정도 깎였는데 여기서 회복. 아, 그냥 뭐 쏘쏘? 쏘쏘하게 순간적으로 힐을 빡 하는데 저는 이게 끝판왕 무기지 않나. 힐을 쫙쫙쫙쫙 꾸준히 해버려요, 즉발적으로. 그리고 또 얻은, 아니 구매한 이 도끼.
도끼 말고 나머지 곡괭이 있거든요? 마스크랑? 근데 그거는 구매를 못했습니다. 이거 구매한 것도 대박이야. 자, 일단 무장색 안 켰을 때 요런 느낌. 호호! 무장색 키면은? 요런 느낌. 평타는? 뭐야 이게? 와, 소리도 멋있는데? 근데 평타가 너무 똥이에요. 사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뭐야 이거? 어? 이게 뭔데? 사거리 좀 똥이고. 자, Z 써볼게요. 버 번개치나 이거? 와우! 자, 무장색 키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게 번개무기라는데 와, 날려버려! 도쿄 사기인데? 이거 히드라 무기가 다 사기구나. 다시 한번 날려버린다고? PVP 전용 무기인데 거의? X 와, X는 뭔지 모르겠어. X는 그냥 번개 공격 아닙니까? 쟤들 날려버리고 저리 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거 평타 보자. 이 지팡이 평타를 못 봤어. 그러고 보니까 지팡이 평타는 뭐 요런 거지만 지팡이가 뭐 다 그렇지 라는 거 하나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나게 많이 눌러주신다면 또 킹패스가 업데이트 됐을 때 추가로 이어서 더 많이 달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까지 뿅!